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벌써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1부 금방 끝나고 또 2부를 맞이했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숙한 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곡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곡은 영국의 작곡가 헨리 비숍의 곡인데요.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곡이죠. 즐거운 나의 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요. 즐거운 나의 집 하면 우리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곡도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들한테는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을 노래하다가 집이 너무 그리워서 탈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은 저희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피아니스트인 정미영님의 편곡곡으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한테 그 성악 두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프라노 박은영님을 초대했고요. 첫 번째 곡은 모차르트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이라는 곡이고요. 구도자들을 위한 저녁 기도 중에 주님을 찬미하라 라는 그런 성악곡입니다. 소프라노 곡이죠. 두 번째 곡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셰익스피어 작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극이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문학적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4대 비극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가 곡을 입혀서 만든 오페라 서곡 왈츠풍의 아리아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그 이탈리아 플루티스트 피에트로 보라치의 그 스위스 양치기인데요. 스위스 양치기 플루티스트가 우리 그 지휘자 선생님이 플루티스트를 스위스에서 모셔왔습니다. 스위스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님을 모셔왔는데요. 사실은 스위스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연주 활동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이시죠. 근데 너무 특이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위스 하면 그 복지 선진국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이런 나라라서 우리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필립 윤트님은 한국의 생활이 한국의 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이런 생활이 더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을 다양하게 즐기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언에 의하면 어떤 기자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문제도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네, 필립 윤토님과 서울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연주로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곡은 세계민요인데요. 이 세계민요도 저희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피아니스트인 정미영님의 편곡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민요도 들어 있습니다.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2부의 다섯 번째 이어지는 곡은 오스트리안 트럼보니스트 아서 윌러드 플라이어의 작품인데요. 휘파람과 개입니다. 이 휘파람과 개는 저희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피콜로이스트인 한문희님의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헨리 맨치니의 아기 코끼리 걸음마입니다. 아기 코끼리 걷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겠죠. 네. 헨리 맨치니는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그런 것들을 작곡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편곡, 지휘, 그리고 피아노 연주, 거기다가 플루트 연주까지 한다고 하는 그
너무나도 다양하게 재능을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경렬 지휘자 선생님이 헨리 맨치니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주회 때도 저희가 헨리 맨치니의 선버드라는 곡을 연주했었거든요. 여러분, 서울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 제4회 정기 연주회 2부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서울 아르스 플루트 앙상블과 여러분과 함께 음악 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